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좀 올라갔다가 아 이제 좋다 그럼 이제 그만 먹죠. 그럼 다시 정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음식으로 오는 기쁨, 플레저는 한 도파민 수준 한 10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100 정도 되면 우리가 보기에 그 정도면 좋은 아 헬스 내추럴 도파민이에요. 그러면 좋고 적당하고 그리고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성관계를 기쁜 성관계를 했을 때 한 120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추럴 도파민의 펌션이에요. 그 옆에 보신 것처럼 그 멜컵 그 도파민이 부족하면 도파민이 이제 여러 가지 욕구 불만으로 욕구 만족이 안 돼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신체적으로 인슐라가 신호를 줘요. 아 나는 도파민이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지치고 짜증나고 뭐가 땡기고 뭐가 먹고 싶고 오늘은 왠지 달달한 게 생각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겠죠. 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게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면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적은 사람 도파민을 약을 주기도 하잖아요. 또 반대로 도파민이 너무 높아지면 이제 파킨슨 디지와 관계가 있고 사카릭이 되고 아니면 심장이 많이 빨리 돼가고 이제 심장이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적어도 안 좋지만 또 너무 많아도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또 하는 게 이렇게 이거 정말 이렇게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자세히 봤더니 이게 그 열쇠 문을 열 때 열쇠가 딱 맞아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도파민이 아무거나 그냥 다 필굿이라고 다 주는 그런 도파민이 열리는 게 아니라 딱 그거에 맞게 그 시스템이 맞아야 이게 도파민이 작동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아 내가 초콜릿 하나 먹으면 도파민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가 그 뉴런에 조금 이렇게 세이브 해놨다가 일정량을 모아지면 분비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그 열쇠가 있고 자물쇠가 있는데 자물쇠보다 열쇠가 더 많으면 그 전에서 그 나머지가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애들. 못 들어가는 애들은 다시 처음 뉴런으로 돌아가서 재흡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적정량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한 100 정도 올라가면 이쪽에서 이제 시스템이 아, 나는 이제 그 열쇠가 키가 있어도 자물쇠가 없도록 만들어지고 흡수되지 않은 애들은 다시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너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적정량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벨 커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적정량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딕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잘 작동을 하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적정량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이, 더 오래 기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려가면 먹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인 거죠. 그래갖고 인간들이 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도파민을 더 오래 아니면 더 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으로 주는 기쁨이 100 정도면 성관계로 얻는 기쁨이 120 아 어떤 것보다 그 지금 본 것처럼 아 골프를 치면 한 50 좀 뭐 멋있는 선셋을 보고 나면 한 70 이렇게 어떤 나한테 기쁨을 주는 정도가 다르구나, 강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봤더니 잘 안 보이시죠? 아, 보이시는가요? 이 맨 끝에 길다란 거 24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으로 주는 기쁨이 100 정도면 이 2400까지 올라가는 얘는 누군가요? 얘가 우리 그 말로만 들어보셨던 그 메스앤베르린, 크리스탈 메스라고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히로뽕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배가 24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르죠. 코케인이 얼마인가요? 코케인이 400이에요. 그러니까 코케인의 4, 4, 16, 4, 5, 20 6배예요. 대충 알겠죠. 그래서 강도가 악한 인간들이 어떤 게 도파민의 강도가 다르구나. 어떤 걸 하면 한 방에 24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거는 100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러면 강도를 세게 못하면 how about
frequency. If I can do it often, 그러면 더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그 인터넷으로 포르노그래피 보는 사람들의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도파민이 슉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클릭할 때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만약에 마우스 클릭을 10분에 한번 한다 그러면 10분마다 한 번씩 도파민이 지금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너럴리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정상인데.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파민이 막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두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연적으로 내려오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너무 강도가 많거나 빈도가 많으면 인간의 두뇌는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없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처음 보신 것처럼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발사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게 마비가 됐어요. 그럼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오죠. 그럼 다 내려오면 얘네들이 이 받아들이는 뉴런이 신호를 보내요. 노노노노, 나 이제 못 받아요. 나 이제 못 받아요를, 그래서 여기를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도파민이 왔는지, 이게 감각이 왔는지, 이게 셧다운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수되지 못한 걔네들이 다시 돌아가서 재흡수가 되죠. 걔네들도, 그럼 발사한 걔네들도 노노노노, 나 이제 못해 하고 여기서 셧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주는 애들도 셧다운, 받는 애들도 셧다운. 그럼 그 나머지 애가 어디 가겠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돌아요. 그 뉴로 트랜스미터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못합니까? 거기 가운데에서 위아래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거기 오래 머물면서 그 주는 애들도 마비시키고 받는 애들도 마비시키고. 그럼 도파민 자체가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순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와서 허리케인이 자주 와요. 허리케인이 한번 슉 몰고 가면 어떤 집이든, 좋은 사람이 사는 집이든 나쁜 사람이 사는 집이든 주르르르 마비가 돼요. 전기 끊기죠. 다 끊겨요. 다 끊겨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조금 이렇게 가랑비가 와서 길을 내서 이렇게 가도록 했는데, 너무나 많은 supernatural, they call them hijack, 도파민 hijack 무릎으로 들어오면 인간의 두뇌는 감당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벨커브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100 정도 올라갔다가 50, 30, 40 이 정도에 유지가 돼야 적당하지만, 한번 이렇게 2,400씩 올라가면 그냥 back to zero가 아니고 back to minus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 내가 한 zero쯤에 있으면 괜찮은데,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 마음에서 인출라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요. I'm not okay. I'm not okay.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뚝 떨어지면 세상 모든 게 우울한 거예요.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에는 가족하고 좋은 관계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 갖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럼 뚝 떨어져 있으면 거기 그 상태에서 생각나는 게 뭘까요? 2,400 올라갔을 때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걸 보고 first high, 그럼 chase after the first high, 그게 당연하겠죠. 그걸 보고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addiction은 선택도 아니고 마귀가 그냥 지퍼가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지퍼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e가 있잖아요. 집을 짓는 재료들. 그것이 얼마나 튼튼한 재료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brain structure가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brain structure가 있고, 그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 허리케인 말씀드렸죠. 허리케인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센 허리케인이 들어오느냐, 그 도파민 강도가 얼마나 센 도파민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주 오느냐,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어딕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딕션 포뮬라라고 해요. 이 집에 얼마나 마음 착한 사람이 사느냐 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착한 부모님 밑에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아이가 그 도파민이 강하는 그것을 만나고 또 자주 만나면 아무리 신앙 좋은 집안에서 자라도 어디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가 가세요 여기까지. 예. 네.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왜냐면 딜루전이 아니에요. 딜루전은 아니에요. 딜루전 우리가 오죽했으면 딜루전일까라고 했겠어요. 왜냐면 너무 굳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가면 꼭 난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를 쉐이크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그거가 치료가 돼요. 그 빌리프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거가 이제 치료인 거죠. 정확하게 뭐가 궁금하신 겁니까? 아, 딜루전이라는 것은, 딜루전이라는 것은 망상증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 근데 그것은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두뇌 작용으로 딜루전의 작용이 따로 있어요. 딜루전의 두뇌의 펑셔닝과 어댑션의 펑셔닝은 달라요. 그래서 딜루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게 딜루전인가 했겠어요. 이게 너무 굳게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가 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이 밑에 있는 그 마음이 너무 desperate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hemically 아니면 그 물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저는 없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면서 우와! 막 이럴 때 그때 막 도파민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100명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은 없어요. 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퀘스천이 있잖아요. 이 어딕션이 지지인가 디몬인가 아니면 디시전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직장을 가는 이 길을 한 달이면 20번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몇 번이에요? 맨날 가면 똑같은 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맨날 가고 있는데 집 앞을 딱 나왔는데 그 옆에 사인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I-15을 타고 와요. 내 사인에 I-15 road closed. 만약에 이렇게 사인이 있다고 하는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혔다. 이렇게 써 있다고 사인이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아, 여기는 공사 중이니까 내가 그럼 어느 길로 가야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렇게 effortfully 이렇게 신경 써갖고 아니면 뭐 GPS 해갖고 이렇게 더 좋은 길을 찾아서 가겠죠. 그것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사인이 있는데도 또 그냥 50으로 가겠죠. 그냥 왜냐면 그렇게 습관이 됐으니까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가는 그거는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아 너무 이제 똑같은 길을 자주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가 습관이에요. 어딕션은 그게 아니에요. 어딕션은 사인을 봤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컴펄전. 꼭 거기를 가야 될 것 같고 거기를 가면 왠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제가 딜루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디시전은 아닌 거예요. 디시전이라고 했다면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딕션으로 죽는 사람이 수어사이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오늘 꼭 죽고 싶다 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디시전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첫 번째 것만 보면 하루에 어딕션으로 죽는 사람이 11명인 거예요. 이거는 이 질문이 파란 도표는 스태티스는 물질 중독으로 오버도스에서 뭐 알코올 중독으로 아니면 그런 거에 관련돼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1명인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만.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인터넷 게임 하다가 죽은 사람이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한국 사람이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다가 너무
그것이 세계 최초로 발견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렇게 샤킹이 돼갖고 어머 인터넷 어딕션도 죽을 수 있구나가 됐는데 그 이후로 줄줄이 뭐 중국, 타이완, 홍콩 이런 데서 게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돼갖고 아 인터넷 이렇게 물질이 내가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어딕션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게 알게 돼서 이게 터미널 디지즈로 이제 큰 아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것 없으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테스트 잘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제가 그치만 이제 쉬워서 yes or no, true or false 두뇌가 발달되는 과정인데 저렇게 노란색, 빨간색 있는 거는 애기 두뇌고 저렇게 파란색이 되면 이제 다 큰 두뇌입니다. 청소년 두뇌는 아까 보셨듯이 아직도 연두색, 노란색이 많죠? 무슨 뜻이에요? 아직 어른의 두뇌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발달이 안 된 두뇌에다가 도파민을 갖다가 수납해서 허리케인으로 갖다가 밀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청소년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주로 20대 초반이에요. 한 22세, 22세, 23세가 가장 많은데 만약에 23세에 저를 만난다고 하면 죽어도 자기는 21세부터 술을 마셨다고 우기는데 21세 자기는 언더에이지는 절대 술을 안 마셨다고 우기는데 제가 23세 때쯤 저한테 오면 이 사람은 이미 중독이 그 2년 동안 됐냐 그렇지 않아요. 주로 청소년 때 시작해서 이미 한 10년 정도 묵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 애들은 아직 초기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집에 싹 샤워하고 들어가면 엄마는 모르니까 이게 숨길 수 있어요. 크게 표시 안 나니까 숨길 수 있다가 이제 스물 몇 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은 주로 청소년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독의 포뮬라가 빈도와 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본적인 두뇌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거기다가 빈도와 강도가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는 얼마나 그 도파민 그 세계로 들어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그 초이스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죠. 그 중에 액세스빌리티 내가 손 볼 수 있는 것부터 걸리는 거예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이사 왔는데 플로리다에서는 정말로 흔한 그 마약 중에 하나가 그 매직 머쉬룸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로사이빈 들어는 보셨어요? 그게 그 소 있잖아요. 소똥에서 그 소똥밭에서 비가 자주 오니까 비가 쑥 오고 나면 머쉬룸들이 자라요. 버섯들이. 그 버섯을 말리면 그게 할루시네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티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그냥도 먹고 그런 게 그렇게 많았어요. 특히 중학생들한테. 근데 캘리포니아 왔더니 그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비가 안 오니까 머쉬룸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세스빌리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라서 내 손에 가장 쉽게 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매직 머쉬룸을 못 만나는데 매직 머쉬룸에 중독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시는 그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솔직히 헤로인 하지만 솔직히 우리 한국 아이들이 헤로인에 손대는 데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헤로인은 저기까지 가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건 못하는 거고 구하기 쉬운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을 크게 지금 중독이 우리 그 치료센터에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중독을 못 따라가요. 너무 얘네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아직 이거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물질 중독, 이렇게 먹어서 입으로 섭취해서 들어오는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 이렇게 behavior addiction 그러잖아요.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 gambling, 뭐 게임, 쇼핑, 요즘 성형 중독도 있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독, behavior addiction을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꼭 내가
라스베이거스 가서 갬블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이 새로운 말이에요. 솔직히 이 맥더핀에서 제가 지금 스크린 어딕션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의학적으로 어그리한 터는 없어요. 아직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는 상태인데 제 생각으로는 스크린 어딕션이 가장 무난한 말 같아요. Anything that you have a screen on. TV, 테레비, 그게 그거죠. 컴퓨터, 전화, 뭐 모든 스크린이 있는 거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크린 어딕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제가 글씨가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 우리 DSM 그 의학 사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로 그 물질 중독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올라가는데 그 behavior addiction은 gambling addiction은 하나만 올라갔어요. 아직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인벌스 해주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가 gambling addiction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한국 사람이 죽은 관계로 새로 막 아직 안 올랐는데 아마 몇 년 후에 올라올 것 같은 게 인터넷 게이밍 어딕션이라는 게 이제 곧 올라올 것 같은 이제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게임을 노출이 되면 되는 거고 도출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아까 빈도와 강도와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강도가 어느 정도 세고 가장 frequently, 가장 자주 할 수 있는 게 이 중에 얘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게 가운데 있는 거 인터넷 온라인 포르노그래피가 가장 강도도 세고 빈도도 자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갈보리 교회에 왔는 전도사님이 아이들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셔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분이 좀 뭘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그래도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셔서 난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면 시시한 거는 이제 감각들이 이제 강도들이 올라가서